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예기치 않는 문제나 고난을 많이 당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있다면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겠지요. 우리에게 때로는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남편, 아내 문제, 정말 너무나 커갖고 감당치 못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너무 힘이 버겁고 큰 문제에 부딪혔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해결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뤄야 이 문제가 넉넉히 해결할 것인가, 이 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속에 들어가서 원리를 잘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심각한 문제 아름답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는 빈들 광야에 약 2만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느 장소요? 빈 들이요. 또 시간적으로 해가 저물어간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먼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저들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모든 기도응답 역사는 근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흐른 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동기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앉아라,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2차지의 제자들을 믿음을 훈련시키고 시험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실 때마다 우리 믿음 보기 원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빌립에게 먼저 말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빌립의 마음을 아셔요. 빌립의 신앙을 알았어요. 빌립은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200데나리온 떡으로 되겠나이까 이렇게 말을까지 주님이 아시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기 원했고 그리고 저들의 영적 부담을 주고 저들이 함께 이것을 이루시기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손잡고 일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6장 3절 말하기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자, 제자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했을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의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 책임질 문제가 아닌 것도 국가 문제, 북한 문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마음의 부담을,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적을 요청하지요. 마리아도 사실은 이 손님 입장이에요.
손님장에서 초대받은 사람이 그지 포도주가 떨어졌든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부담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 갖고 나왔다는 것.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예, 2013년도 5월 달에 하루 밤새 한번 철회하게 되는데, 다른 때는 교회 문제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철회했는데요. 그날 밤은 정말 아마 거의 그 밤새 나라 민족 한국 교회에서 기도가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1월 달에 WC에서 네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권위 없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3일 진정하고 네 가지 인정했는데, 5월 달 되니까 NCK 김영 총무가 예수님 위에도 권위 있다, 불교도 권위 있다, 마음에도 권위 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NCK와 WC가 손잡았고 이랬는데 둘이 꽝 하고 싸우기로 했어요. 저는 아, 잘됐다. 본색이 드러났네. 싸울 줄 알았는데 WC 상임위원장 김상환 목사가 안 싸우고 둘이 똘똘 하나 잡고 품고 가는 거예요. 야, 한국교회 어디로 가지? 완전히 속이고 있네.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무거운 짐이 오고요. 그 부담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아닌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은 없죠? 가슴 아프죠? 그날 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었을 것 같아요. 밤새 그것 말고 얼마나 가슴 찢어 기도했는데, 새벽에 내 마음의 감동이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함께 기도해요. 그때 그의 대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속이 없는 사람은 다른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2만 명이라는 숫자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건 하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은 하나님에게 시킨 일인데,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내 마음의 소원이 일치되냐, 그때 이제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데요. 빌보 2장 13절 말하기를, 너희 안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인생이 어느 순간 가장 행복합니까? 내가 간절히 원한 소원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게 되고요. 또 소원이 불탄 만큼 누가 기도를 많이 한가? 소원이 뜨거우면 기도가 되어요. 간절한 만큼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 그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어떠한 즉,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생각, 마음,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결국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생을 주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 소원. 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떡을 만들어준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떡 만들어 오신 복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으시라. 영적으로 바꾸어진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 영혼 구원에 대해 일치하게 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서 기도가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에서 이루는 놀라운 좋은 말씀 앞에 26절에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마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해결이 나와요. 그것이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 원한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원리가 뭐냐? 그 모든 문제를 구하는데 하나 옆에 가지고 나오라. 오늘 보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나보다 풀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너는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이시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에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2만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게 안드레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삶의 신앙의 스타일이 빌립 스타일 있고 안드레 스타일 있어요. 이 빌립은 계산을 참 빠르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이성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다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계산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 능력 할 수 있을까 하고 내가 그 문제로 가서 실험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안드레 스타일이 뭐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해답은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문제 있죠?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그걸 해결하고 실험하면 100점 100패가 됩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오세요. 가지고. 오늘 안드레 가지고 나온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병이어 떡덩어리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부정적인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선의 것, 있는 것 몽땅 가지고 왔지만 이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백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것 갖고 이 말에서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 말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 200만,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만나를 통해서 다 먹이고 생수를 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단절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올라오셔요. 올라와야 됩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이 안드레는 그 떡덩이 다섯 덩을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오병이어가 뭘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오병이어 가지고 와야 주님이 축사하셨는데 오늘 오병이어가 뭘 오병이어 가지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사업 문제가 있는데 지금 떡덩어리 물고기 갖고 와갖고 이거 바치라고 해도 되겠냐고 지금. 그 당시 생각해서 떡 만들고 고기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왔는데 내 인생의 삶의 문제 오병이어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드레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렇지. 오늘 오병이어는 바로 내 몸뚱아리다. 네 몸이다. 내 가진 재능, 내 가진 시간, 내 가진 물질,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됩니다.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가진 거 없어, 능력 없어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것이 최선이잖아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국의 조그만 교회에서 헌신 예배드린데 이 주님께 드릴 물질이 없어서 어린 소년이 헌금 바구니에 딱 앉아버렸어요. 몸뚱아리를 드렸어요. 내 몸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아프리카 그 대륙 선교사 리빙스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소입니까? 은혜의 소입니다. 기적의 소, 능력의 치유의 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놀려주시고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최선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 놀랍게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당대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가였습니다. 동시대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가장 큰 고아원을 경영해야 되는데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원을 경영한 상황이었는데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꼭 300파운드 그 당시 거금의 돈이 필요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겠까 그러다가 그래 친구 교회에 전화해서 나 부흥회 좀 불러줘 그리고 살려줘야 돼 그리고 몇 군데 막 다녀갖고 300파운드를 다 모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음성이 그 300파운드 네 친구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잘못 들었는가? 분명히 기도 또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가 이거 먹여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을 아시잖아요. 나도 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 그거 갖다 줘. 그래서요 할 수 없이 갖고 갔죠.
근데요, 조지물로 목사님은 예배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르치나게 300파운드 장학금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또 기도하고 꼭 300파운드 딱 맞아 들어줬어요. 너무 화가 난 스포전 목사님이 강대 올라가서 기도가 있는 조지물에게 300파운드 내면서 여기 자네 응답 안 돼! 성질 나갖고 막 좋아갖고 스포전 목사님 속상한 것도 모르고. 근데 스포에서 나중에 결심했답니다. 그렇지, 그래, 내가 빌립이야. 나는 계산하고 그놈 모으냐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 요즘 안드레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빨에 내가 끌려가고 다 갖다 줘. 결국 여러분요, 문제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는데 심는 것 위에 축사하셨다라는, 축사라는 것은 감사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 아. 그 축사, 오늘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이 문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셔요. 감사가 아니라 감사 올 때까지 기도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데 어떻게 한가, 먹고 남게 했는데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그래서 열두 바구니에 차고 넘쳤다. 2만여 명이 먹고도 남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내 문제 앞에 어떤 것도 풍족하게 아름답게 역사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 떡조각을 버리지 말고 전부 모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니까, 아하, 이 떡이 그냥 만든 게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남은 조각이 뭘까요? 내 삶에 내 재능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정말 하나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떡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성찬식 떡을 먹고 생명 얻고 거룩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것, 여러분 인생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은 조각이 뭔가, 5분, 10분이라도 남은 조각이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다니지 마세요. 내가 교회 살 일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 내 재능,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전체. 저는 화장실에서 꼭 읽는 게 잠언서를 읽어요. 꼭 프린트 해놓고 복사해놓은 거. 내가 전혀 모든 시간을 주니 건데 얘 남은 조각을 버리려고 하냐고요. 네 번째,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어. 나눌 때 기적의 역사가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주님이 2만 명 먹을 떡을 이 예배당마저 크게 만들어놓고 뛰어가라 그러 안 했어요. 너희가 무리에게 나눠줘라. 이게 영적 원리가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소년이 그걸 자기가 먹고 배고픈 거지만 그것을 그냥 배고픈 배를 안고 그대로 그 예수님이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순서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아마 제자들은 배가 고파도 안 먹고 좀 참았을 것 같아요. 일단 나눠주고 먹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먹지 말고. 근데 나눔이라는 뜻이 뭐냐면 남아서 준 것이 나눔이 아니고 내가 이거 하나 먹고 싶지만 같이 나눈다 이거. 너하고 나하고 반드시 나눠. 이게 나눔이잖아, 나눔. 내가 필요하지만 너도 필요하니까 똑같은 지체로서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나누어줘. 여러분요, 엘리야 그 3년 6년 시대에 사르밧 과부만 풍족한 삶을 살게 된 게 뭡니까?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가난한 과부집에 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 마지막 밀가루 기름 한 병 놔두고 이건 놔두고 죽으나 먹고 죽으나 이제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걸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너 그걸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와라. 여러분 해도 넘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걸 뺏어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의 법칙은, 축복의 법칙은 이걸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씨앗으로 심기 하기 위해서 그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축복해 줬더니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밀가루 통에 그 기름 통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축복하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십니다. 오늘도 내가 이웃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주시지만 그 복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에 올지 안 올지 결정의 1차 결정자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밑에 한편 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할 때 네가 먼저 주어라 하나 앞에 주고 이곳에 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하게 돼갖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복을 주신 시스템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결정은 네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복잡해요? 이건 심고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이웃에게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눠주면 그게 씨앗이 돼서 너에게 더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 가정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까? 하나님께 관계된 막힌 것이 뭐인가? 조상의 저주와 끊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사실 하나님이 복 내가 좀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그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관계성, 거룩함, 통로, 하나의 임재, 하나의 음성. 우리는 당장 임재, 음성보다도 당장 이것이 시급하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너에게 네 마음을 원하고 네 심령 깨끗하게 원하고 내 거룩함을 원하고 너하고 교제하고 원하고 이걸 통해서 너는 먹고 마신 것이 중요하지만 나는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 내 사랑을 깨닫기 원하고 내가 그걸 통해 너와 교제하기 원하는데 법칙이 뭐냐? 심어라.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네가 심고 행하는 그 자체가 곧 네 믿음이니라. 그 믿음 보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정말 믿는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자체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각본대로 되는데 왜 우리가 그 믿음 없습니까? 왜 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주세요. 주시면 나눠줄게요. 아니다. 너는 그걸 모르니 네가 먼저 줘봐. 그거 뺏어가고 싶으세요? 아니야. 너 나 신뢰하니? 나 사랑하니?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에 참 훌륭한 목사님 간증을 제가 테이프로 들었어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여전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남긴 것은 달랑 집안채인데 그 월세로 내갖고 그걸 시구 총수입은 그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 골목에 월세를 못 내갖고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비는 오는데 이삿짐 나와갖고 와갈 데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을 집에 입주시켜놓고 그리고 쌀이 하나도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애기 돌반지하고 결혼반지까지 주면서 이걸 제패 쓰고 전당포에 쓰고 그리고 반드시 이 딱지를 나한테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못된 사람들이 그 쓰레기 같은 이삿짐보다 금덩어리가 더 컸던가 봐요. 그걸 가지고 도망가 볼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갖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그때 부족하고 모자란 내 자식들 그 비오는 날 네가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줬지 내가 네 자식 책임져줄게. 그래서 셋이 미국 가고 유학 가고 훌륭한 박사가 되고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주시면 드릴게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하나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영적 원리는 뭐냐면 꼭 복을 주기 전에 가장 어려운 사람 옆에 딱 두어요. 교회적으로도 꼭 어려운 선교사가 나오게 만들고 꼭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한테 붙여주고 봅니다. 어떻게인가 여러분 주위 꼭 있어요. 있습니다. 그 복의 통로를 주시는데 나는 부담스러워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때 좀 줬으면 대체 또 꼭 하기를 원할까? 한데 주님 거잖아요. 저 아픔이 내 아픔이고 저 슬픔이 내 슬픔이고 저 눈물이 내 눈물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 가운데서 나는 사랑해요.
난 주님 거예요 하고 내가 물질을 포기하고 주님 것이라고 정말 맡기고 그 모습 보고 됐다 너는 내 것이구나 하고 포기 안아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내 시간을 물질을 드린 것도 오병이어 내 자세 된 것도 바로 그것이어요. 내 인생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라면 가고 오라모고 행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때 주님이 축사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축복은 기적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않아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올려놓고 주님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날마다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